안녕하세요, 프라입니다. 오늘은 다이노포스 브레이브의 첫 방영일. 저도 방금 1화와 2화를 보고 촬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쪽입니다.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 브레이브의 브레이브 푸테라킹입니다. 그럼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 브레이브에 등장하는 주형 메카닉입니다. 번개음으로 라이덴 변형. 그렇습니다. 이쪽에 있는 이 인형이 변형해서 이 멋진 푸테라킹이 됩니다. 박스를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옆면 그리고 뒷면, 여기를 보시면은 저번에 리뷰했었던 랩터 X와 파라사이저가 합체할 수도 있고 브레이브 테라노킨과 합체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군요. 다시 측면. 그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파워 다이노인 푸테라 볼트,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다이노셀, 그리고 설명서. 그럼 우선 푸테라 볼트의 스타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티브의 공룡은 프테라노돈. 그럼 부분적으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골드 다이노가 있는 파워 다이노이기에 금색 도색이 굉장히 깔끔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브레이브 시리즈의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이쪽에 하늘색의 메탈릭이군요. 굉장히 깨끗해서 이쁩니다. 바이저는 상하 가동이 되고 안에는 눈이 있습니다. 전작인 다이노포스에서는 이 바이저를 닫고 열고에 따라서 적일 때와 아군일 때로 나눠졌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면은 날개의 메카니컬한 몰드가 돋보이고 이쪽에 흰색의 번개 문양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쭉 내려보면은 푸테라 볼트의 뒷다리, 이 부분은 꼬리군요. 다시 돌아와서 정면. 본체 밑에는 건전지 박스가 있으며 버튼 전지를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지 자체는 처음부터 들어 있습니다. 스위치는 바로 위에 이쪽에 빨간 색깔로 된 부분 보이실까요? 이 부분입니다. 스위치를 올리면은 기동음이 울립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쪽에 사각형으로 된 몰드가 보이실까요? 이 부분이 버튼인데 이걸 누르면은 푸테라볼트의 울음소리가 나옵니다. 반대편은 그냥 몰드일 뿐이고 버튼이 아닙니다. 날개에 가동은 없고 앞발이 옆으로 가동이 되는 정도입니다. 다음은 푸테라볼트의 다이노셀. 메인 컬러인 골드가 있고 넘버는 6. 푸테라볼트의 그림이 있습니다. 브레이브 인! 완전한 플레이트의 그림은 이렇습니다. 다른 파워 다이노들과 마찬가지로 내부에 장전시킬 수 있습니다. 장전 방법은 이쪽에 동그란 장전구가 보이실까요? 푸테라 볼트의 입을 벌려서 이쪽에 장전시켜줍니다. 들어가는 구멍이 꽤 아슬아슬해서 이쪽에 있는 뿔을 양쪽으로 분할시킨 다음에 위턱도 위로 조금 가동시켜줍니다. 장전하면은 이렇게 장전음이 울립니다. 다만 이거는 캐논티라와 다르게 다이노셀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서 다른 다이노셀을 장전해도 똑같이 울립니다.
이걸로 포테라 볼트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포테라 볼트를 브레이브 포테라 킹으로 변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덴 변형! 우선 포테라 볼트를 보시면은 이쪽에 분할선이 있거든요. 앞부분이 상체, 뒷부분이 하체, 한번 분리를 시킨 다음에 다시 합체하는 구조입니다. 그럼 우선 이쪽 날개에 접속되어 있는 조인트를 분리시켜줍니다. 자, 다음으로는 중간에 있는 건전지 박스와 연결되어 있는 조인트를 분리시켜줍니다. 우선 하체부터 변형해 보도록 하죠. 꼬리 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조인트와 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뒤를 향하게 하도록 다리를 변형시켜줍니다. 발을 한 클릭 위로 가동시켜줍니다. 자, 다음은 상체. 날개 부분을 접고 밑으로 가동시켜줍니다. 그리고 앞발을 밑으로 가동시키면은 앞발 바로 밑에 주먹의 몰드가 보일 겁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날개를 접고 밑으로 가동, 앞발 앞으로 전개. 이 상태에서 밑에 보시면은 이쪽에 조인트가 두 가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맞춰 본체와 연결시켜줍니다. 다음으로는 포테라 볼트의 볼을 양쪽으로 전개시켜준 다음 머리를 전개시켜줍니다. 아까 눌렀었던 이쪽에 포테라 볼트의 버튼, 이 부분을 합체한 뒤 눌러주면은 완성! 브레이브 포테라킹 로봇 모드입니다. 그럼 바로 스타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체 크로스업 입니다. 오호! 정말 극중의 프로포션을 잘 다한 이미지 같습니다. 그리고 검은색의 컬러가 많았었던 포테라 볼트와는 조금 다르게 하늘색 메탈릭이 전면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서 좀 더 보이는 게 달라 보입니다. 정말 프로포션이 히로이크해서 너무 멋집니다. 다만 허벅지라 해야 될까요? 허벅지 쪽에 나와 있는 포테라 볼트의 뒷발이 조금 튀는 것만 빼면은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만졌던 전대 로봇 중에서 가장 프로포션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자세히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우선은 머리. 마스크의 헤드군요. 이쪽의 마스크 자세히 보시면은 약간 푸른색으로 보이시죠? 샘플 사진도 마찬가지로 푸른색으로 나와서 사람들이 꺼려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푸른색으로 도색이 된 게 아니라 은색에 도색이 되어 있지만은 밑에 하늘색으로 된 메탈릭이 반사돼가지고 그 영향으로 푸른색으로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제로 보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이쪽에 파이저. 포테라 볼트와 동일하게 로봇 모드일 때도 바이저의 기믹은 있습니다. 적일 때와 아군일 때의 모습이 확실하게 나눌 수 있는 포인트가 완구에서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정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팔은 옆으로 보면은 포테라 볼트의 날개 덕에 굉장히 볼륨감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의 날개 부분은 포테라 볼트 때 전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왠지 사이드암 같은 느낌이 나서 개인적으로는 이걸 전개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체.
다음으로는 브레이브 티라노 킹에서 필살기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티라노킹. 자, 다음으로는 브레이브 푸테라킹의 합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체라면 어떤 거냐면은 전에 리뷰했었던 이쪽에 파라사라이저와 이쪽에 랩터 X. 합체 방법은 이대로 팔을 왼쪽으로 가동시켜주면은 밑에 브레이브 티라노킹과 동일하게 장전구로 된 합체용 조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연결 완성! 브레이브 푸테라키 웨스턴입니다. 오, 양팔의 볼륨감이 더 생겨서 그런가 굉장히 매시브해 보입니다. 다만 티라노킹과 다르게 양옆에 사운드 기믹이 없어서 특별하게 장절음이나 콤보 사운드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프로포션 개인적으로는 정말 마음에 드는군요. 양쪽에 파라사라이저와 랩터 X가 합체가 가능하였으니 이렇게 스테고톱과 포크케라를 합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군요. 이쪽에 무장인 톱 때문인지 좀 더 히로이크해 보입니다. 꽤 마지막이 돼버렸지만은 찍는 도중에 알아차린 것이 하나 있어서 다시 알려드릴까 합니다. 제일 처음 푸테라 볼트를 보여드렸을 때 이런 모습이었는데 사실 푸테라 볼트에서 이 부분에 한 가지 빠뜨린 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보이실까요? 푸테라 볼트의 목이 전개될 수 있는 기믹이 있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움직이는 건데 이 부분을 빠뜨리고 설명을 드리지 못했었네요. 죄송합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었네요. 이상으로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 브레이브의 브레이브 푸테라킹의 리뷰였습니다. 이번 푸테라킹은 개인적으로는 사운드 기믹이 약간 부족한 감이 있었지만은 그 부분이 아쉽지 않을 정도로 프로포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리뷰에서는 이쪽에 브레이브 티라노킹과 이쪽에 브레이브 푸테라킹을 브레이브 라이덴 티라노킹으로 합체하는 리뷰를 할 겁니다. 아까 박스에서도 봤을까시피 이 두 제품은 합체가 가능한데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번 리뷰가 마음에 드신 분 채널 등록과 코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리뷰 때 뵙겠습니다. 프라였습니다.